그런 분들은요 아이러니한 상황에 빠집니다. 결국 원하는 꿈까지 도달했어요. 그 사람의 꿈이 만화가가 되는 거였다면. 하지만 우리는 만화가가 되고 나서 제일 먼저 그걸 느끼죠. 그 다음 뭐하지? 대학교에 입학하는 게 꿈인 사람들은요 입시와 동시에 바보가 됩니다. 왜? 대학교에 입학은 한순간이지만 대학생으로 살아가는 건 되게 오래 걸리죠. 몇 년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만화가가 되는 게 꿈인 분들과 만화가로 살아가는 게 꿈인 사람들은 완전히 달라요. 만화가가 되는 게 꿈인 분들은요 데뷔하는 순간 갑자기 허탈해져요. 형태가 옵니다. 마감은 힘들고요. 댓글은 무섭고요. 독자는 불편하고요. 오직 한 달에 한 번 고르 들어오는 날 잠깐 기쁘죠. 아 물론 그걸 뭐 살 때 더 기쁘지만. 근데 만화가가 되는 게 꿈이 아니라 만화가로 살아가는 게 목표인 사람들 있죠. 이건 모든 직업이 마찬가지인데 만화가로 살아가는 게 목표 혹은 만화가로 죽는 게 목표다 이런 분들은요 만화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불편해지면 훨씬 더 긴 기간을 괴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그 의지의 화신, 신념의 화신스러운 느낌으로 만화가의 꿈을 이뤄내신 분들을 보면 가끔 걱정돼요. 물론 이 말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오해하시게 되면 일단 막 되게 설렁설렁하고 대충대충해서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겠어. 그렇게 많은 능력자들에서 경쟁하는 판인데 그 정도 만화가 좀 불편해지더라도 그 정도 각오와 어떤 노력과 다짐과 이런 게 없으면, 피땀 눈물이 없으면 어떻게 만화가가 되겠어.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건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전 다만 본인의 건 알고 있으라는 거죠. 나는 지금 만화하고 관계가 불편해지고 있다. 만화라는 것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가만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만화가가 되고 나서 만화와 멀어지면 너무나 큰 걸 잃는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만화가가 됐죠. 그래서 만화하고 불편해졌어요. 그래서 만화가가 되고 나서 데뷔작이 끝나고 나서 만화와 나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데 몇 년을 썼어요. 과연 만화가 나한테 뭐지? 난 지금 만화를 왜 하고 있지? 마냥 즐겁지만은 않다. 이거 내가 인정하자. 오케이. 그럼 지금 나에게 만화는 과연 뭘까? 나하고 만화의 관계. 우리 관계 무슨 관계야? 아시죠 여러분? 우리 무슨 사이야? 썸 탈 때 항상 드는 생각이잖아요. 친구 이상 연인 이하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나랑 만화가 무슨 사이인지를 점검하는 시기를 되게 몇 년 동안 가졌었어요. 실제로 저는 그래서. 지금은 얼추 정립이 됐죠. 약간 계약관계 동반자 느낌도 있고 어떻게든 재미를 놓치지 않으려는 오래된 부부 느낌도 좀 있고 어떻게 재정립했냐고 김희진 나나님 물어보셨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다가 만화와 불편한 관계가 됐는지를 돌아보는 게 1번이에요. 되게 중요합니다. 아, 내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화를 사명감으로 바라보고 작가가 되고 싶다는 어떤 그 느낌에 완전히 지배당해서 만화라는 게 나에게 불편한 관계가 됐구나라는 이 과정. 나와 불편한 관계가 됐던 그 과정을 한번 복귀하는 게 일단 되게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그리고 선택을 할 시기가 오죠. 그럼 이 관계를 내가 재정립하고 싶나? 이대로 직업으로 그냥 갈까? 어차피 모든 직업은 불편한데 뭐. 난 그게 만화일 뿐이고 더 즐겁고 재미있는 취미를 따로 찾을까? 아니면 만화하고의 관계를 다시 정립해볼까? 이 선택에 빠지겠죠. 저는 후자였어요. 너무 즐겁게 그렸던 옛날의 그 기억이 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재정립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만화를 그리는 데 있어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목록을 만들었고 포기해도 괜찮은 목록을 만들었어요. 룰루랄라 신영 작가님께서 제 안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 게 만화가로서 큰 원동력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분은 이제 신영 작가님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수에게 할 수 있는 도구가 만화니까 라는 되게 중요한 어떤 항목이 생긴 거죠. 그런 항목들을 정리해 봐야 되는 거야. 제가 성강대에서 스토리 수업할 때 첫 시간에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한 가지 얘기밖에 안 해요. 우리는 만화를 왜 그릴까? 지금 우리는 이야기라는 걸 왜 만들까? 이거에 대해서 여러 앵글에서 아주 깊이 있게 수십 명의 학생들과 대화를 합니다. 한 방향 강의가 아니고 대화를 해요, 진짜로. 그만큼 그게 되게 중요한 어떤 베이스 캠프가 되는 거, 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지금까지 신념을 가지고 들어와서 쭉 오신 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했다면 반대를 얘기할게요. 일시적으로 만화가 데뷔 준비, 만화가라는 직업을 가지는 것을 잠깐 포기하거나 유예하거나 우회하시는 분들. 포기는 내려놓는 거고요. 우회는 돌아가는 거죠. 일단 돈부터 벌자. 뭐 스튜디오 들어가 보자. 어시부터 하자. 유예하는 거는 뒤로 미루는 거죠. 아무튼 이런 분들의 예시, 이쪽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는 여러분들 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음악이 됐건 뭐 PD가 됐건 작가, 소설가, 뭐 웹툰 작가 다 상관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직업으로 갖고 싶은 분들이 다 한 번씩은 겪게 되는 어떤 위험한 순간들이에요. 난 지금 포기했어. 난 꿈을 버렸어. 라고 느끼게 만드는 그 순간. 여건과 현실과 수많은 것들이 당장 그것을 직업으로 갖지 못하게 만들기도 하죠. 그런 경우가 훨씬 많죠. 사실 90% 이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건 우회건 유예건 선택하고 나서 자신을 탓하는데
제가 대학교에 오고 음악을 하면서 만화를 전혀 그리지 않는 거의 8년 가까운 시간을 보냈다고 얘기를 드렸죠. 그리고 어느 날 무대에서 연주를 하고 있는데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 얘기는 되게 많이 했으니까 아마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어느 날 제가 클럽에서 공연을 하고 있었어요. 연주를 하고 있는데 무지하게 신났죠. 돈 받고 연주하는 거니까. 그리고 워낙 저는 그 드럼 연주를 좋아했으니까 유료 관객들이 꽉 차 있었어요. 정말 신나게 저희는 연주를 하고 있었고 그 사람들은 놀고 있었어요. 그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인 건지 모르겠지만 불현듯 어떤 느낌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만약에 지금 여기 있는 어떤 사람이 집에 가면서 나는 돈을 내지 않을 거야, 왜냐면 별로 즐겁지 않았거든 네 음악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을 때 내가 그 사람한테 음악을 즐겼으면 돈을 내세요 라고 말을 할 수 없겠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너무 신나게 연주를 하고 있는데 문득 그 생각이 든 거예요. 난 지금 몹시 신난다, 난 지금 몹시 즐겁다, 저 무대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즐겁을까? 라는 생각이 나한테 조금도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저 아래에서 지금 우리 음악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즐거울까, 행복할까, 신날까에 대해서 제가 조금도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 순간 누군가가 나한테 내 연주에 대한 돈을 주지 않는다고 해도 주장을 할 수 없겠는 거예요, 자신 있게. 근데 만화는 달랐거든요. 만화는 내가 그린 만화를 내 친구가 앞에서 보고 있을 때 완전히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었어요. 저 페이지 넘기면 웃긴 컷이 나오는데 웃을까? 아, 저 페이지 넘기면 되게 감동적인 컷 하나 나오는데 야, 감동을 받을까? 조마조마하면서 봐요. 그리고 그 친구가 다 보고 나서 물어봐요. 웃겼어? 감동했어? 아니라 그러면 고쳐 그려요. 어떤 식으로건 얘를 웃기려고, 감동을 주려고 계속 고쳐서 그렸던 기억이 나요. 만화는 저한테 그랬거든요. 그럼 저는 만약에 누가 나한테 만화를 보고 나서 잘 봤어요, 갈게요 이러면은 돈을 내세요 라고 말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쪽이 직업이잖아요 사실, 그죠? 더 즐겁고 더 신나는 건 연주 쪽이었는데 당당하게 내가 대가를 내세요 라고 말할 수 있겠는 건 이쪽인 거예요. 만화를 그릴 때만큼은 제가 훨씬 더 직업적인 마인드로 다가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때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음악은 평생 동안 나의 좋은 친구구만 하면서 데뷔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8년 만에. 근데 그게 어떻게 저한테 의미가 있냐면, 그 8년의 시간 동안 돌아서 만화 빼고 나머지를 다 하던 시절이죠. 만화를 안 그리고 만화랑 멀어졌던 시절이죠. 중고등학교 내내 만화를 지나치게 그렸기 때문에 만화하고 사이가 이미 틀어져 있고 불편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사명감을 핑계대면서 음악만 하려 되니까 악기를 해야겠지? 이러고 음악으로 왔죠. 뭔 소리야, 음악이 재밌을 것 같으니까 했지. 솔직한 마음으로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만화를 저는 손해도 되지 않고 그리지도 않았던 8년 기간 동안 하고 싶은 거 이것저것 다 하면서 가장 큰 걸 배웠어요. 내가 만화를 왜 했더라? 내가 만화에 어떤 면에 끌렸더라? 만화를 안 그려봤더니 알게 되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거예요. 왜 흔한 로맨스 로콤을 보시면 헤어지고 났더니 알겠더라, 내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물론 반대도 있죠. 헤어지고 나니까 알겠더라, 네가 얼마나 나쁜 새끼인지 이것도 알죠. 양쪽 다 중요해요. 하지만 언제 알게 된다? 멀어졌을 때 알게 된다. 내가 그 안에 있을 때는 전혀 몰랐다가 그 밖으로 나와서 관계를 좀 멀리하고 만화 밖으로 나와서 다른 데 있어 보니까, 그전에는 막연하게 만화가 좋았다면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 때문에 만화를 안 그리면 못 참겠구나, 내가 만화를 왜 그렸었구나 라는 걸 좀 더 훨씬 더 선명하게, 고해상도로, 예전 같으면 한 3dpi 정도였다면 지금은 300dpi 정도의 해상도로, 아, 나 만화 왜 좋아했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시간이 언제냐? 만화에서 멀어졌을 때라는 거죠. 혹은 만화가 딴 일 했을 때. 반대도 있죠. 나는 만화가 아니라 다른 게 좋았던 거구나. 나는 만화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칭찬이 좋았던 거구나. 나는 만화가 아니라 등등등등. 만화가 아니라 딴 게 좋았던 거구나라는 걸 깨닫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두 가지 깨달음 모두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확실하게 뭘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죠. 근데 그걸 언제 알 수 있냐? 헤어졌을 때 아는 거야. 만화를 포기하거나 유예하거나 우회할 때, 다른 일을 먼저 하거나 할 때, 그때 만화를 떠나와 있을 때, 그때 알게 됩니다. 나는 어떤 이유 때문에 만화를 그렸다. 룰루랄라 직업으로 택하는 것, 포기했다가 돌아오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뭐냐? 내가 이걸 왜 하려고 하는가? 왜 직업으로 하려고 하는가? 굳이 이걸 왜 직업으로 하려고 하는가? 라는 지점에 대해서 깨달았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은 아직 그 지점까지 못 가 계세요. 대부분 못 가 계세요. 왜냐면 지금 되게 좋아서 하고 있고 포기할 이유가 없고요. 포기할 필요도 없고요. 포기하기도 싫고요. 그래서 안 떠나봤기 때문에 몰라요. 즐겁고 좋기 때문에 한다는 말로 충분히 대답이 되니까. 하지만 여건상 어쩔 수 없이
관두게 됐을 때, 멀어지게 됐을 때, 둘 중에 하나는 깨닫는다는 거죠. 왜 했구나? 왜 안 해야 되겠구나? 전공생이건 아니건, 직업인이건 아니건, 만화가가 되는 걸 일단 내려놓았다. 그래서 난 지금 굉장히 자신을 자학하고 있고 자괴감 느끼고 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꼭 생각을 해보세요. 만화 안에서만 만화를 찾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만화 바깥에서 만화를 찾을 수가 있고 가끔은 그게 훨씬 더 직업 작가에게 필요한 것일 때가 있어요. 결국은 만화가가 될 사람들은 언젠가 됩니다. 지금이 아니더라도.